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구의역 사고로 드러난 이 서울 메트로와 하청업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다시 말해서 메피아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메피아를 전원 퇴출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 3부에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결국 불발되는 걸까요? 오늘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 논란이 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5조 6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부에서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 연결해서 오늘 발표한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 뭔가요? 예, 그 구의역 사고 이후 좀 쟁점이 됐었던 그 지하철의 PSD 관리나 경정비 등을 포함한 지하철 양공사의 7개 안전 분야를 기존 외주화해서 이제 직영화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고요. 네. 연관해서 두 번째로는 그 민자사업자로 24개 역사의 그 PSD를 관리하던 유진메트로컴이 뭐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속칭 그 메피아라고 얘기하는 메트로 퇴직자들을 전면적으로 일단 퇴출을 하겠다 하는 방안 발표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PSD라고 말씀하신 게 이 플랫폼 스크린 도어의 약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직영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현재는 이게 조건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 PSD를 비롯해서 그 조건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메피아 문제가 그 제기가 되고 또 이 자체 채용자와 이 전적자 간의 뭐 임금 차별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이 스크린 도어라는 지하철 안전의 주요 시설들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그리고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력이 축적이 되거나 또 일하는 분들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관리에도 이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어떤 그 직고용 형태를 통해서 그 근무자들의 어떤 처우들도 좀 개선을 하고 또 근무 안정성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지하철 시설의 어떤 그 안전성들을 높여가겠다 하는 것들이 민간위탁과 직영화의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19살 김군 사건으로 모든 국민이 경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직무의 전문성 또 이 근무의 안정성 중요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이 직영 전환은 역시 가장 큰 부담이 예산, 이 그러니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요, 오히려 비용이 감소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어떤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이게 민간 위탁을 하면서 직영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소위 이제 그 민간 위탁을 받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 이윤이 있고요. 또 그 공사에서는 안 내는 어떤 부가가치세 세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민간 위탁 외주회사를 운영하는 일반 관리비 같은 게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다섯 개 분야로 놓고 보면 메트로가 그 세 가지에서 약 44억 정도를 그 민간 위탁을 하면서 직영에 대비해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고 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약 13억이 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57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메피아라고 얘기되는 소위 그 퇴직자의 어떤 그 특별 임금 그게 약 한 140분의 돈을 모아보니까 네. 연간 한 32억 정도를 일반 자체 채용자에 비해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모으면은 89억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직영화를 하게 되면은 민간 위탁 때 불필요하게 나갔던 그 57억의 비용을 줄이고 또 메피아 문제를 이번에 근절함으로써 그 메피아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그 추가로 나갔던 그 32억을 그 줄이게 되면은 네. 토탈 이제 89억 정도를 일단은 그 직영화하면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막대한 돈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일에 나갔던 인건비들도 있는 거군요. 예, 스크린도어뿐만이 아니고 전체 7개 네. 분야에 네네. 토탈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전 관련 업무를요,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럼 이 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 문제는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세부적인 보수 설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계신 분들의 뭐 고용 이전이나 또 추가적인 신규 채용에 따라서 그 각 그 해당 그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겠지만은 뭐 대략적으로는 기존 위탁 대비해서 약 10%에서 한 20% 전후의 처우 개선을 네. 할 수 있도록 그 보수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89억의 절감 재원에 약 한 50% 전후를 직영화하면서 근무자들의 그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 형태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메트로나 도시철도 공사의 이제 정규 직원인데요. 네네. 정규직 안에도 그야말로 이제 메인 정규직이 있고 네. 또 이제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는 어떤 네.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요 7개 분야의 직원분들은 일단은 무기 계약직 형태로 안전 업무직의 무기 계약직 형태로 그 채용을 할 뭐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요, 이 지방 공기업법상 이 채용 인원은 한정돼 있죠? 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채용 인원 자체가 뭐 몇 명 딱 이렇게 네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재원상의 문제랄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방 공기업 평가 기준에 따른 문제랄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뭐 제약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도 있다. 예, 뭐 안전 강화 측면의 기준들을 좀 강화해 주도록 뭐 그렇게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른바 메피아 퇴출 부분일 것 같습니다. 182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주업체로 갔던 부분도 있고 자 이들을 또 퇴출시킬 때 이건 또 다른 차별은 아닐까 하는 이제 대목도 나오던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뭐 현재 그 남아 계시는 분이 한 182분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번에 그 저희들이 외주 부분의 직고용화 과정에서 기존에 이 메피아라고 불렸던 분들은 고용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만 이번 직고용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고용 연계는 고용 연장은 배제가 되지만 뭐 그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그 2008년도 2011년도 사이에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을 하면서 네. 그 회사와 맺었던 어떤 약정이나 협약 같은 것들은 별도로 존재하고 네. 또 그 희박들이 나름의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뭐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은 그 양공사와 이제 협의를 하면서 또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피아라고 지금 부르는 이 전적자들 예. 만약에 이제 퇴사한 이후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또 공석이 되는 부분은 신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영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력 진단이나 그런 부분들 뭐 추가로 하는 것들 별개로 네. 일단 기존에 그 퇴출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공석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행화를 해나가면서 기존 인력의 승계와 함께 일정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장님 그동안 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들 있잖아요. 네, 이 광고들이 또 시민 안전을 해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있나요? 예, 뭐 전체 이 스크린도어 중에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가 유정문화되면서 거기에 주로 이제 LED 광고판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독립문역과 홍제역, 양평역, 세계역을 기존에 이제 고정문을 그 철거를 하고 네. 개폐식 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체 과정에서 예산 소요나 네. 또 현실적으로 현재 이제 광고 계약이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뭐 그런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어떤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측면들은 가급적 더 조기에 뭐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지켜볼 거고요. 뭐 잘하는 대목은 응원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질타가 있겠죠. 정말 이 제대로 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네, 이 리우 올림픽을 50일 앞둔 오늘은요. 박태환 선수에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박 선수의 올림픽 향방을 좌우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과는 리우 올림픽 출전 불가였죠. 자, 논란이 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5조 6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박태환 선수 측은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의 중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보였습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분야 분쟁 전문가인 장다령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대한체육회의 결정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마 박대환 선수 측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인 것 같고요.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뭐, 이중처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도핑에 대한 어떤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어린 선수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는 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결정에 의해서 내렸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은 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럼 어쨌든 오늘 결정으로요 박 선수의 예.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7월 18일까지 그 출전 선수 등록이 있으니까요. 네. 그 이전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예. 뭐 가능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는 있습니다. 네, 약 한 달 정도 시간인데요. 예. 자, 이 그래서 이게 대한체육회가 또 이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박 선수 예. 측에서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중재 절차를 밝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이제 지난 4월 말경에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떤 절차인 건가요? 원래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법원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전문가의 어떤 그 판정이 아닌 그 판사의 어떤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어떤 판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IOC가 최초에
예, 그 만든 임의적인 그 중재 기구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 기구에 의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밝기로 하는 그 취지에서 도입된 하나의 네. 이제 그 판정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약자로 이제 CAS라고 하던데요. 예. 그럼 CAS에서 박 선수에 대한 구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결정이 내릴까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은 양쪽에다 주장을 받고 그 중재 판정부에서 심리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요. 현재는 박태환 선수 측에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이제 그 신청서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박태환 선수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또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서면을 이제 대한체육회가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양쪽의 그 어떤 주장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 뭐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 6항으로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내용은 뭡니까? 예, 그 5조 6항은, 예를 들어서 도핑 등으로 인해서, 네. 어떤 저 징계를 받은 선수는 그 징계 기간 만료 1부터 3년간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이 조항은 언제, 왜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네. 우리 국내 그 엘리트 스포츠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이 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포츠 개혁, 그리고 또 스포츠의 정상화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대표 선발할 때 그런 어떤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일정 기간 국가대표로 선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그 취지에서 만든 그 내용입니다. 네. 규정입니다. 그럼 이 5조 6항이 오래되진 않았고 한 2년 전쯤에 강화된 조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태환 선수 쪽에서도요,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문제 예. 얘기를 했다고 아까 설명 주셨는데. 예, 예. 이 변호사시니까 전문가 예. 입장에서 보기에 이중 처벌이라고 보는 입장 맞습니까? 예. 이전에 2011년도에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에 있어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지금의 우리 국가대표 선발 규정 그 문제 조항과 네. 같은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 이거는 이중 징계다, 이중 처벌이다라고 결정한 그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규정 그 해당 조항은 이중 처벌이라고 볼 그 여지가 큰 것이 사실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2011년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겠군요. 예, IOC하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 예, 그 사건입니다. 예, 이른바 그 오사카 룰, IOC의 오사카 룰이라고 하는 네.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그 중재가 있었거든요. 중재 네, 심판이 네,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중재 판정부는 이거는 이중 처벌이다. 그래서 무효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체육회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IOC가. 아, IOC의 그, 오사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때는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6개월 네.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그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뒀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럼 그 조항은 지금 IOC에서는 삭제되어 있나요? 예, 그때, 예, 그 결정 이후로 이제, 예,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박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이 CAS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자, CAS가 주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고 박 선수의 리우행을 이제 결정하게 될까요? 일단은 그러한 그 심리, 그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심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하나는 이 중재 제소가 그 요건에 부합하고 중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네. 그 이어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과연 박태환 선수 측에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규정인지 또 실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심리를 다 거쳐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만약, 예, 가정입니다만, 예. 이 CAS가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 예. 대한체육회는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일단은, 그,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데요. 네. 대한체육회 정관상, 그리고, 기타 IOC 그 정관의 또 규정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네네. 다만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대한체육회에서는 아마 이후에 이 박태환 선수 측이 제기한 이 중재재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그러한 주장을 폈는데, 만약에 박태환 선수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 경우에, 규정상은, 대한체육회는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네.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스위스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아하. 그 규정의 그 결정을 따를 것을 거부할 네.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는 있습니다. 아, 그 이후도 쉽진 않군요. 예, 예, 한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예, 됐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 분쟁 전문가인 장다령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도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웨스트우드 매직 아이스티 파이널 테스트. 땀을 신속히 식혀주는가, 무봉제공법으로 피부마 탄력을 줄였는가, 첨단 냉감 소재로 체온까지 감지하는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